장담하네. 이 정도면 대통령. 눈 발털 깎아야 돼. 그거 먼저 할 거야? 김치는? 김치 여기. 뭐? 김치는 기다리고 있어. 자, 누구 먼저? 손님 일로 오세요. 손님 누워. 누우세요. 자, 아이고 스무스하게. 누웠어? 자, 릴렉스 하시고. 릴렉스, 손님. 손님, 보호자 밖에 나가 계세요. 나가 계세요, 빨리. 나와. 두부 오빠, 발털 잘라야 돼. 두부 안 돼, 다쳐. 두부 오빠 자르고, 그 다음 김치 하자. 잠깐만. 보자. 어휴, 많이 자랐네. 이러니까 미끄럽지.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이제 여기만 남도록. 우선 겉에도 좀 잘라줘야 돼. 그래야 보기가 좋아. 발톱 자르기가 쉬워서 하는 방법만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 맞아. 이게 발톱 깎는 사람이 겉만 없으면 자르기 쉬워. 근데 다들 겉 먹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겉만 안 먹으면. 근데 바닥 돌아다닐 때 너무 미끄러워하니까. 맞아. 관절 안 좋아지지 않나? 두부 안 돼. 겁이 많아가지고 두부가. 저희 겉만은 또 하나 있어. 거의 다 했다 그랬어. 금방 끝나. 뒷발 하나 올려놓고 저렇게 고개 들고 뭐 하는 거야? 편해? 혹시? 두부? 폭풍까지? 두부 졸려? 그런가 본데? 밑에 발. 어휴. 어때? 완전 깨끗하네. 마늘만 있지? 이거 봐. 완전 깨끗하다. 마늘. 손님은 어떤 케어? 이거 봐. 안딩 맞은 손. 손톱 케어해달라고 왔어. 여기 네일샵이야? 어떤 컬러를 원하세요? 어떤 컬러? 이 손? 여기 손을 원하세요? 손님은 핸드케어 들어가야겠다. 손님도 들어갈게요. 김치는 별로 없는데? 이 손님이 관심이 좀 많아. 김치 없어. 왜 없지? 김치가 생각보다 없네. 자, 이거만 보여줘. 짠. 깔끔하네.